KCTV는 최근 어르신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에 판매하는 떴다방 의심 현장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보이스피싱이다, 스미싱이다 하는 범죄가 실생활에서는 떴다방이 언제 사기를 칠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만병통치약을 파는지 노인들의 절박함을 노린 사기 행각이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네, 자치경찰이 해당 업체 영업장과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건물 안으로 자치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어르신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 각종 물품을 파는 이른바 떴다방 의심 현장이 확인돼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사무실 안에는 어르신 수십 명이 앉아 있습니다. 경찰의 급습에 업체 관계자들은 혼비백산. 황급히 어르신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르신 수십 명이 어리둥절하며 우르르 밖으로 나옵니다. 한 손에 장판 등 물품을 챙겨 나오기도 합니다. 홍보만 뭐. 우리 필요한 거 그냥 살거 있으면 살수 있으면 저 오늘 조금 뭐 가져간 거 돈 안 내서 좀 그까 필요하지. 해당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대한 수색도 이뤄집니다. 창고에는 각종 생필품을 비롯해 식료품 등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으기 위해 무료로 나눠주거나 싸게 판매하는 미끼 상품들로 추정됩니다. 휴지 등 생필품부터 식료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기능식품들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음식인지 알수 없는 이런 가루도 이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건물에 사무실과 창고를 함께 두고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서류 등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장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번 사안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내 곳곳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채증 영상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 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